아침 일라디오. 올해는 언제쯤 소식이 들리려나 했는데요. 네, 드디어 어제 설악산에 올 가을 들어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보통 단풍은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산 전체의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를 비로소 단풍의 시작이다라고 본다네요. 자, 이제 시작이 됐으니 곧 전국 곳곳으로 단풍의 물결이 이어지고 10월에는 단풍 구경 떠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 사실 주변에도요, 단풍 예쁜 곳들 의외로 많거든요. 학교라든지 가까운 공원에서도 예쁘게 물든 단풍 충분히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멀리 떠나지 못하는 분들, 주위에 있는 울긋불긋해진 가을을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걷기 좋은 길, 해솔길 함께 걸으시면서 가을 분위기 느껴보시죠. 9월 3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촌 들녘이 누렇게 익어가면서 곳곳에서는 수확이 이어지고 있죠. 청년이 돌아오고 농사일이 덜 힘든 농촌, 그리고 기후위기 영향도 덜 받는 농업을 목표로 정부가 스마트팜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정보통신 기술 ICT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총망라된 스마트팜이 농촌 지역에 미흡한 통신망 때문에 속을 썩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에 밀생산 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수산 이슈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스마트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농사는 외부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짓는 노지 농사와 시설 농사로 나누는데요. 시설 농사의 최상위 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한마디로 지능형 농장인데요. 네.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ICT 기술을 적용해서 최적의 온도, 최적의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환경을 적절하게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그것도 원격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네. 이론적으로 보면 스마트팜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요즘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정말 스마트팜을 장려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청년들을 농촌으로 오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의 일터로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스마트팜의 다양한 장점들을 좀 봤는데, 실제 농촌에선 부족한 통신망에 인터넷 연결이 불안해서 이 스마트팜 농가들이 불편과 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뭐 도시에서는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현격히 다르다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한국농정에서 전남 보성군에서 이 스마트팜 딸기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을 좀 만나봤는데요. 태풍 신남노가 지난 8월 말에 발생했잖아요. 네. 그때 이 지역에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6일에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농민은 통신사에 바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고를 받고도 이틀 후에야 수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나마도 돌아온 답변은 당장 수리가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고객센터 측에 또 요청을 했는데 시설 지원팀이 현장에 방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대답만 되풀이했고요. 결국 수리 20일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뭐 다음 날이면 바로 오는데 농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통신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스마트팜의 여러 기능들을 원격적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스마트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최적의 환경에서 이 최상의 농산물을 키워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적된 빅데이터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환경 제어를 통신을 기반으로 조절하고 관리합니다. 즉 스마트팜은 농민이 직접 농장에 가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으로 창문을 열고 닫기도 하고요. 뭐 난방 관리까지 다 가능한 이런 시스템인데요. 네. 문제는 뭐 이 농민이 경험하신 것처럼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팜 관리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또 하루아침에 농사를 망치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농민 같은 경우는 이달 초에 스마트팜에 딸기를 정식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식욕 관리에 세심함이 필요한 시기였는데요. 뭐 인터넷이 끊기다 보니까 설정한 온도, 습도 이 값에 맞게 시설이 조절될 리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일이 손으로 조작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또 밤에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 혹시 딸기 피해가 발생할까 굉장히 노심초사 여러 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스마트팜을 적극 권장을 하고는 있지만 최적의 환경을 갖추기에는 농촌 여건상 아직까지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네요. 예, 뭐 지금은 그나마 비용이 좀 많이 낮아졌는데요. 네. 이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주를 설치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주 한 대당 300만 원을 부담하는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찌됐건 이 통신만 연결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도시에 비해서 농촌 지역이 수리라든가 보수 등의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 거리가 긴데 수리기사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 드문드문 있는 농촌 마을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수리를 한다거나 복구를 할 경우에 도시에 비해 늦어지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또 통신사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부가 서비스를 뭐 반강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스마트팜과 농촌의 통신망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가요? 예, 농촌 현장에서는 이 부족한 통신망 인프라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확충 정책을 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망 연결을 위해서 전신주를 농민 개개인 설치해야 하는 이 농촌 현실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네. 또 농어촌 통신망 인프라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이런 선긋기의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이 최첨단 기술 뒤에 아직도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전신지를 세워야 하는 농촌의 현실, 통신사 선택권이 없는 데다가 수리 점검도 신속하지 않은 여건이 굉장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스마트팜의 고비용 문제라든가 작물의 편중 문제, 특화되지 않은 기술 등을 지금까지 문제점을 짚어왔는데요.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 문제로 농민분들이 애를 먹는다는 게 과연 이 농업정책은 농촌 현장을 잘 담고 있는 건지 기본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고비용을 들여서 보기 좋은 첨단 시설만 만들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전략작물 직불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밀 농가들이 전략작물 직불제에 반발하고 있다는데 어째서 그런 건지요? 예, 우선 이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곡물 작업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합니다. 네. 헥타르당 250만 원의 직불금이 새로 생기는 건데요. 굉장히 크게 환영받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논에 쌀 대신 다른 곡물을 심어서 쌀의 공급과잉 기조를 조율하고 그 대신 밀이라든가 콩 같은 이 주요 곡물들을 재배해서 이 곡물들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네. 정황근 장관이 지난 6월 전북 김제에 있는 청년 농민들과 간담회를 한 현장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정황근 장관은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 없이 밀과 콩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뭐 배수 개선을 뭐 이런 생산 기반 정비를 하겠고 시설 장비 지원 등도 적극 논의하겠다. 특히 식량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밀과 콩 직불제 단가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이 정황근 장관의 얘기만 들어보면 현재 밀을 심으면 받는 직불금 헥타르당 50만 원이 대폭 인상되는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에 발표한 정부 계획에 따르면 겨울철에 밀이나 사료 작물을 심고
또 여름에는 분지미, 그 쌀가을경사를 심거나 콩을 심는 이모작을 할 때에 이 전략작물 축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만 심으면 이 헥타르당 50만원, 현재와 같은 이모작 축구금만 아. 받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전략작물 직불금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밀산업 육성법 제정된 터라서 자금률을 쑥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밀 농가들은 더 기대가 컸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밀 농가들 입장에서 실망이 크시겠어요? 예, 뭐 밀은 제2의 주식인데 현재 자금률이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과거 무상으로 이제 밀이 들어오면서 무상으로 수입밀이 들어오면서 국내 밀 생산 기반이 싹 사라졌다가 또 1990년부터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돼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식량 자급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19년에 밀산업 육성법이 제정됐고요. 정부가 2030년까지는 밀 자급률의 10%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밀농가들 입장에선 밀 하나만 놓고 봐도 전략 작물이자 또 자금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주요 곡물인데 가루쌀과 이모작을 하거나 또 콩과 이모작을 해야만 이 전략 작물 직불금을 받는다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20일에 전남 구례군에 있는 우리밀 교육관에서 사단법인 우리밀 생산자의 주관으로 전략작물 직불제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뭐 그 자리에서도 밀생산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밀만 심어도 헥타르당 250만 원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좀 하셨습니다. 네. 2030년에 10%까지 이 밀 자금률을 끌어올리려면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배 면적을 늘리면서 또 그에 못지않은 소비처를 발굴해야만 하거든요. 이 전략작물 직불금을 밀 한 품목으로만 지원하게 된다면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밀 생산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했는데요.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하루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는데요. 양쪽 모두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만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로 인해 관계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법안으로 한국 정부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서 부통령의 방한에 긴장감이 흐르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서 이 법안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해소 방안을 챙겨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동안 이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대답을 했는데 그보다는 진전됐다라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해석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리스 대통령은 한국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라는 내용의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처음 공개된 것이 지난 7월 27일이었습니다. 네. 이후 이 미국의 상하원을 연이어 통과하고 이 공식 발효까지 20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동안 이 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런 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기 나흘 전인 8월 3일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고 그 다음 날인 4일 오후에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일을 했는데요. 네.
KBS는 바로 이 4일 새벽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이 법의 핵심 내용을 대통령실과 이 정부 부처에 보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미 대사관은 3급 기밀로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부와 기재부 등의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하고요. 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논란이 된 법안의 핵심 내용도 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응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데요. 당일 아침 보고서가 확인이 됐으나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통화 내용에 대한 브리핑에는 이 IRA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실 측은 이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에는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막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여서 이 미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야당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거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 재석 170명의 168명이 해임 건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1987년 개헌 후 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이어서 정부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체로 이 국회의 뜻을 수용해서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행정부가 따라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도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며 오늘 중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내서 맞대응에 나선다라는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요. 이 정진석 위원장은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이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인 입법 독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네.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박준혜 전 장관이 사실상 경질된 지 52일째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 이어졌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자리에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이끌었던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수석과 차관, 장관까지 두루 역임한 전문가로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주호 후보자는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온 바 있어서 이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이주호 후보자는 이 대학 입시나 등록금 등 이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총리실 등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과거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 일제고사 부활과 자사고 확대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정 간의 대화를 이끌 장관급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발탁했습니다. 김문수 신임위원장은 노동계 출신입니다만 최근 반노동적 발언을 이어가서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네요. 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라면서 고발장을 건넨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검사가 제3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불렸는데요. 이에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이 손준성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김웅 의원이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수처 결론과는 달리 김웅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웅 의원을 직접 불러서 조사했지만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모두 고발장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고 두 사람이 평소 통화도 하지 않는 사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 고발 사주에 개입한 게 아니라며 아니냐며 이 함께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는 개입 증거나 단서가 전혀 없다라며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네. 사회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분리하기로 했군요. 네, 얼마 전 교단 옆에서 교사 옆에서 핸드폰을 네. 찍었던 학생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앞으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그동안 이럴 때는 이 교사가 휴가를 써서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앞으로는 교권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조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출석 정지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다만 이것은 평생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스토킹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전주환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1심이었는데요. 1심 결과는 이 징역 9년이었습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은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이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이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주환 측은 관심이 누그러지고 나면 재판을 해달라라면서 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또 이어갔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네요. 네, 고 이해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군인 등 강제 추행치상과 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장모 중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모 중사는 지난해 3월 고인을 성추행하고 사건 이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군검찰은 이 장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문자메시지는 협박이 아니라 사과 행동이라는 이 장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징역 9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은 여기에 형량을 2년 더 깎아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네. 대법원이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요? 네, 우리 정부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 대내외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습니다만, 미군을 상대하는 이른바 기지촌은 예외를 뒀습니다. 인신매매가 횡행하던 시절 이 많은 피해자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폭력과 성범죄에 시달렸는데요. 이곳 피해자 120여 명의 여성이 8년 전 국가와의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24명이 세상을 떠났고 어제 대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인 건 95명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도 물었는데요. 이 대법원은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국가의 격리 수용 치료도 일부 위법하다며 95명의 피해 여성에 대해 각각 300에서 700만 원씩 손해배상하라라고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881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5,200여 명 정도가 적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2,10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2주 만에 최소치이고요.
또 위중증 환자 수는 363명으로 지난 8월 9일 이후 51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6명으로 전날과 같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그 영, 유아 그리고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를 검토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이 독감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 등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 안산시 구봉도 해설길입니다. 아, 해설 구봉도 해설길. 네. 구봉도니까 뭐 배 타고 들어가는 섬입니까? 원래 섬인데 지금은 아니고요. 아.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이 구봉도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갯벌지 대부도. 대부도의 섬들인 누에섬, 메추리섬, 풍도 등과 함께 하나의 섬이었는데요. 네. 그 1950년대 초 염전을 쌓은 제방으로 육지화가 되었다고 하고요. 제가 간 곳은 74km에 달하는 대부도 해안 종주길인 대부 해설길 가운데 인기가 좋은 1코스를 가봤습니다. 아, 해설길. 이름이 참 예쁩니다. 네. 해설길의 해는 바다 해이고요. 네. 솔은 소나무를 의미를 합니다. 2015년 전까지는 걷기 좋은 길로만 불리다가 시민 공모를 통해 해설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대부도 해설길 1코스는 전체 11.3km로 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저는 나무답사 목적이라 걷기만 하면 40분 정도 걸리는 구봉도 숲길로 해서 개미허리 아치교를 건너 지금 제가 쓸 때 공사 중이었는데요. 네. 낙조 전망대까지 앞까지 갔다가 해안길을 따라 원점으로 왔는데요. 이 섬의 다양한 생명체를 보다 보니까 한 서너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서너 시간 걸렸습니다. 산책 뭐 걷기만 하면 한 40분 걸리는 건데 네. 뭐 숲을 보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서너 시간 걸렸다. 걸음이 느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정답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천히 보는 예. 게 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장점은 더 많은 생명체들과 연결이 되면서 생각도 삶도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어 좋은데요. 네. 이 단점은 그 정지에 있는 시간 관찰하다 보니까 정지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이 모기 퇴치제를 뿌려도 모기가 자꾸 물신다는 모기가 거고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해도 오래 기억을 못하고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네.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 구경을 해서 기억을 한다. 이게 글쎄요. 예. 그냥 기억력이 좀 요즘에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정답이십니다. 갈수록 어제 것도 방금 한 말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요. 예. 이 숲의 설가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식물 3년, 곤충 3년, 새 3년. 이렇게 이 정도 공부를 해야 조금 눈을 뜬다는 건데요. 이게 뭔가 이 비법을 전수받은 뭐 그 예전에 그런 뭐 무예를 전수받은 그런 사람들 얘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예. 제약 고수의 세계 같은데. 진짜로. 예.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 숲해설과 4년 차인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모르는 게 많이 있었지만은 걷는 순간에 가장 비싼 금이 지금이란 말처럼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명언이 오늘 나왔네요.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다. 예, 많이들 야. 하시는데요. 예. 진짜로 가장 비싼 금이 지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손에 이 황금을 들고 있어요. 네. 이거랑 지금이랑 바꾸라고 하면 안 바꾸실 거예요? 황금하고 바꿔야죠. 어찌됐건, 네. 가장 비싼 금이 지금이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지금이 없으면 미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충실하라 그런 말인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맞이하려면은 지금 충실히 보내야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한때 알았던 게 까마득히 잊혀져 가지고 앞에 보이는 게 처음 마주한 것 같아 답답해 보일 때가 있는데요. 네. 제 숲길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 작은 곤충이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동행하신 분이 팥쭝이 같다고 하셔서 팥쭝에서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메뚜기 또 종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팥쭝이요? 메뚜기 종류인데? 네. 그런 거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팥쭝이?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 콩쥐팥쭝 들어보셨죠? 콩쥐팥쭝 너무 잘 알죠. 예, 예. 근데 연관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저거 메뚜기인데, 그래서 팥쭝이라고 하셔가지고, 알고 보니까 송장 메뚜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는데, 제가. 약간 그, 갈색 이런 메뚜기 아닌가요? 갈색을 맞습니다. 점이. 예, 예, 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고요. 송장 메뚜기. 송장 메뚜기는 알죠. 이게, 예, 예. 이게 어릴 때 잘 안 잡거든요. 이거 이름이 송장이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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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근하게 부른 송장 메뚜기가 곤충 도감에서는 팥쭝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고요. 네. 그래서 곤충 도감을 찾아보니까 팥쭝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앞가슴 등판에 X자 무늬가 있다. 갈색의 얼룩덜룩한 맞아, 메뚜기로 맞아. 네. 두꺼비 메뚜기와 함께 송장 메뚜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산길에서 만나는 메뚜기는 팥쭝이와 더불어 또 콩쭝이가 또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콩쥐팥쭝 말씀하셨잖아요. 네. 팥쭝이, 콩쭝이가 뭐 콩쥐팥쭝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콩쭝이, 팥쭝이라는 이야기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책 제목이. 그래서 이 콩쥐, 팥쭝이라는 그 책 제목, 책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네. 착하고 성실한 콩중이는 복을 받고 게으르고 못된 팥중이와 새엄마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대표 옛 이야기입니다. 그 콩쥐팥쥐잖아요. 네. 콩쥐팥쥐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옛 이야기의 체력분들에는 주인공 이름이 콩중이 팥중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원래 이름을 그대로 따라 콩중이 팥중이라는 그림책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저기 팥쭝이, 그러니까 송장 메뚜기, 팥쭝이 보면 콩쥐팥쥐가 떠오를 것 같고 또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잊혀진 과거와 속상하기도 해서 되게 침울해 있었는데요. 네. 길가에서 전체적으로 흰 빛을 띠면서 위에서부터 자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작고도 아름다운 꽃이 있어 허리를 숙이고 제가 살펴보니까. 파리풀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리풀이. 네. 파리풀. 파리풀. 네. 파리풀? 파리를 닮았다 뭐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파리풀과 여러 해 살이 풀인 파리풀은요. 네. 지금 그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요즘에. 예, 되게 이쁘고요. 네. 근데 유독 식물로서 뿌리의 즙을 종이에 먹여서 파리를 닮은 게 아니라 파리를 죽이기 때문에 파리풀이라고 하고요. 네. 뿌리 또는 포기 전체를 짓지어서 종기, 옴, 벌레, 물린지 등에 붙이면 해득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파리를 잡기 때문에 파리풀이다라고 부르는군요. 네. 꽃이 예쁘다고 하던데 꽃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이 파리풀은 전국 어디에서든 잘 자란 야생화인데요. 높이는 30에서 80cm 정도 자라고요. 잎은 마주나기를 하고 입자루는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열매는 좁은 타원형인데요. 네. 줄기를 따라 방울처럼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 열매 끝에 갈고리가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네, 파리도 잡을 수 있고 또 해독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파리풀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 산책길 계속 따라가 볼까요? 예, 그 파리풀을 보고 나서 계속 가는데 호랑거미가 보였는데요. 호랑거미. 호랑거미는 거미줄에 X자 모양의 하얀 띠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나비. 호랑나비는 우리가 잘 아는데 네. 호랑거미. 거미에 호랑이가 들어가는 거미. 호랑이 무늬 같은 게 좀 보이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호랑나비는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있어 호랑나비라고 부르고요. 네. 호랑거미는 노란 바탕에 검정 줄무늬가 있어 그렇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흰 띠의 정체가 궁금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칼의 끝내에는 인문학 곤충계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호랑거미는 거미줄에 눈에 띄는 X자 모양의 흰 띠를 만들어 놓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데요. 하나는 꽃이 반사하는 자외선을 모방하여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새들이 거미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다. 사고가 나면 자신도 위험할 뿐 아니라 끊어진 거미줄을 다시 쳐야 하므로 자원이 소모된다. 밤중에 활약하는 거미는 흰띠를 치지 않으며 오히려 새벽이 밝아오면 거미줄을 묵어서 다음날을 준비한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호랑거미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많은 종류의 다양한 거미들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거미 하면 좀 무서운 이미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은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그러니까 평생 곤충을 연구하신 파브로. 아, 네. 예, 파브로의 곤충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미는 평판이 나쁘다. 우리는 대다수가 거미를 징그럽고 해로운 동물이라고 하며 누구나 거미를 보면 당황해서 발로 밟아 뭉갠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미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의 재주, 뱃자는 솜씨, 사냥할 때의 슬기, 비극적인 연애, 그 밖에 아주 흥미거리 습성을 들어가며 섭섭한 마음을 토로한다. 그렇다. 거미는 과학적 관심 따위는 제쳐놓더라도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거미는 독이 있다는데 이 점이 그의 제목이며 이 이유로 싫어한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독거미들이 있기 때문에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독거미가 많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 파브로 곤충기를 계속 보면은요, 거미는 두 개의 독리를 가졌고 작은 먹잇감을 잡아 그 자리에서 죽인다는데요. 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것과 달리 파리를 죽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죽음의 그물에 걸린 곤충은 거미의 독으로 그 자리에서 죽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 사람은 설사 물려도 모기에게 물렸을 때만큼 영향이 없다라는 내용을 보고 거미는 좀 안심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을 가진 거미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그죠? 예, 거의 없다고 거의 보시면 없다고 됩니다. 예. 예. 또 파브르 곤충이 참 신기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거미가 곤충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아, 거미류입니다. 거미는. 곤충류가 아니고. 일단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곤충은 다리가 6개인데 예. 거미는 다리가 8개고요. 예. 자녀분이 알려주시네요. 제가 교육방송에서 엊그제 봐서 예.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표절 현장에서 어른들한테 보면 아직 구분을 잘 못하시고. 뭘요? 거미가 곤충이냐 아니냐. 아, 벌레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죠? 예. 예. 그래서 마치 다리, 머리, 가슴, 배. 예. 근데 아이들은 더 잘 압니다. 아이들은 더 잘 알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곤충이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혼납니다. 예. 곤충 예, 아닌데요? 거미인데요? 예. 이러면. 맞습니다. 예. 어찌됐건, 예. 네네. 종류도 더 많이 알고요. 네. 그럼요. 그래서 거미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 만질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 거미를 만질 생각은 인식과 무관하게 좀 무섭게 생겨서 좀 만지기 힘들지 않나요? 예, 저도 사실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어요. 가까이 관찰만 했고, 저도, 예. 네. 그래서 관찰만 하다가 지나갔는데, 계속 낙조 전망대 쪽으로 걷다가, 나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날아가는 제비를 보니까, 긴 꼬리 제비 나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예쁜데요. 사진에 담고 자세히 보려는데 사라졌습니다. 예. 아, 좀 느려서, 작가님이. 예, 역시 느립니다. 카메라가 어디 있더라? 하는 새 날아간 거죠. 날아간 흔적 없이 제비는, 제비 나비 날아갔고요. 네. 제가 원래 걸음이 느렸는데요. 예. 이 나무를 보다 보니까 더 느려지더라고요. 아, 예, 거의 나무늘보 되고 있습니다. 제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꼬리 제비나비는 꼬리 돌기가 길게 발달된 제비나비라서 그 가운데 긴 꼬리 제비나비라고 부르고요. 그 조선나비 이름의 유래기를 보니까 일본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형태는 잘 표현되었으나 비상상태, 그러니까 날아가는 상태가 제비나비로는 손색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비들 생김새가 다른 건 사는 환경에 달라서 그런 건데요. 네. 그 나비 구분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어렵죠. 해안길을 따라 원점으로 오는데 꽃의 모양이 풍계, 그러니까 두꺼비를 닮았다고 해서 풍계나무, 이 풍계나무보다 열매가 조금 작아서 좋은 풍계나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팽나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팽나무 비슷한 이 나무의 특징은 팽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검은색이고 열매 자루가 긴 점이 좀 다릅니다. 좀 작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30분 만에 걸을게 서너 시간 걸리셨다고 하는데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세하게 주변에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
동물들, 생물들 살펴보시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구봉도 해설길 섬 산책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저희들이 섬에 가면 보통 바다 쪽을 보고 이렇게 걷는 위주로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섬을 구성하고 있는 풀과 나무, 곤충들도 한번 답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힐링 산책에 이라 공부 답사를 하고 나니까 섬에는 정말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갈수록 더 많은 연결을 하게 되면 다양성 존중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을 섬에서 해봤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130번님, 정부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3253번님, 스마트팜, 이름에 걸맞는 통신 설비가 갖추어져서 농산물 재배와 판로도 스마트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바일 커피 쿠폰 7130번님, 그리고 3253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충청권과 수도권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인다고 합니다. 공기의 질이 좀 나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공항의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 꼭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교차 더 크게 벌어져 있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인데 낮 최고 기온 28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